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에서 옷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분갈이 흙배합 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제 분갈이 영상을 보시고 흙배합이 궁금하시다고 댓글 주시는 이웃님께서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에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예, 준비를 했답니다. 예, 베란다 환경마다 이다 키우는 환경이 다 다르죠. 예, 습도가 높은 베란다 환경도 있고, 예, 저처럼 다육이만 있어서 항상 건조한 예, 그런 베란다 환경도 있고, 또 거리대 노숙하는 우리 이웃님 환경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환경에 맞는 흙배합 비율이 다육이가 무르지 않고 병충해 없이 잘 크는 예, 그 첫째적인 예,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흙배합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베란다에서 요렇게 흙배합을 하니까 아이들이 햇빛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덜 웃자라고 예, 그리고 또, 또 가습도 좀 없이 예, 그렇게 물을 흠뻑 주어도 괜찮은 흙배합이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잘 파악만 하시면은 이 분갈이만 잘 해놓으시면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또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알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분갈이 흙배합 비율은 보통 상토와 마사 요렇게 비율을 나누죠. 예, 그래서 상토를 저는 20%를 쓰고 마사를 80%를 쓴답니다. 예, 그러면은 종이컵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토를 2컵을 넣으셨으면은 마사를 8컵 넣는 거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마사 성분에 또 물움에 좋다는 에스라이트, 그리고 가볍게 하는 펄라이트, 그리고 또 산야초 이렇게 넣으시는 분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저는 보통으로 이 제가 상토를 사서 이렇게 섞는 경우는 상토 종이컵으로 2컵을 넣었으면은 마사를 한 5컵, 예, 5컵 정도 넣고 산야초 1컵, 그리고 에스라이트 1컵, 펄라이트 1컵, 예,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사 80%에 그 종이컵으로 에스라이트 1컵, 펄라이트 1컵, 그리고 또 산야초 1컵, 예, 요렇게 더 섞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8 비율을 맞추니까 마사는 예, 5컵이 들어가겠죠. 예, 아무래도 마사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좋다는 에스라이트, 예, 그런 거를 한 컵씩 넣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우리 이웃님께서, 아, 내 베란다는 너무 습해서 이 물움에 좋다는 에스라이트를 좀더 넣을 거야. 이런 우리 이웃님께서는, 마사를 한 컵을 빼시고, 에스라이트를 한컵더 넣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산야초가 더 좋더라. 이런, 우리 이웃님께서는 또 산야초를 한컵더 넣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비율을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흙배합, 분갈이 흙, 이렇게 완성된 흙을 또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써봤는데, 그런 분갈이 흙도 우리 이웃님께서 에스라이트나, 그리고 산야초, 마사, 예, 요런 걸 조금씩 더 섞어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분갈이 흙, 완성된 흙이라고 오는 예, 그 흙에도 이 상토 성분이 제가 항상 쓰는 것보다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래 제 베란다에 맞는 흙배합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눈으로 보았어도 그이 비율을 알 수가 있답니다. 아, 요 정도 이 색깔이 나올 때 상토가 얼마더라. 예, 요런 게 이 가늠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갈이 흙 섞어 놓은 완성품 분갈이 흙도 제가 받아보니까 8대 2 비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완성된 흙을 구입하셨을 때에는 에스라이트와 마사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종이컵으로 예, 그렇게 잘 체크하시면은 이 비율을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도록 배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베란다 다육이
보통 처음 키워보는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네이버 지식이나 고수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흙배합을 좀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금 크게 키우고 싶은 아이는 상투를 조금 더 넣어라. 예, 이런 또 그런 말이 있길래 아무래도 조금 키우고 싶어서 방울복랑금 조금이 아이들 뿔이 없는 아이 데리고 와서 조금 키우려고 상토를 조금 더 넣고 했더니 이 베란다 환경에서는 조금 크게 키우고 싶기도 하겠지만 크게 키우기 전에 아이들이 웃자라거나 가습으로 이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죽거나 안 좋아 버리면은 오히려 안 좋죠.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는 이 빨리 키우기가 조금 힘드는 것 같아요. 예, 빨리 조금 몸체를 키우려고 하면은 몸체가 크기도 전에 이 웃자라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상토를 더 넣으니까 웃자람이 확연히 예,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방울복랑금 조금 크게 키워보려고 하다가 너무 키만 훌쩍 자라고 그러는지라 이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상토를 더이20% 이상 넣으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다또 베란다 환경마다 또 다르겠죠. 예, 그거를 우리 이웃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내 베란다에 맞는 상토는 20%일지, 30%일지, 50%일지, 그거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베란다는 상토는 20% 정도. 예, 그렇게 종이컵 두 컵을 넣었으면은 나머지는 마사와 산야초와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그거를 8컵으로 맞추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니까 제 베란다는 제일, 이 아이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빅터레이트 요아이 상토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한번 실험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조금 빨리 키우고 싶어서 했더니, 역시나 안 좋아서 올 가을에, 작년 가을이죠. 예, 작년 가을에 새로 예, 마사 성분 조금 더 넣고 해서 새로 분갈이 해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 그렇고, 그리고 또 빅트레이트 요큰 아이, 예, 요 아이도 예, 안 좋아서 예, 다시 분갈이 해 주었죠. 예, 그리고 복랑금들도 상투를 더 넣어서 웃자라고 이래서 이 다시 적심해서 예, 키큰 아이 적심해서 요렇게 삽목해 주었죠. 예, 이제 이 방울복랑금이나 호피방울복랑금, 원종방울복랑금은 뿌리가 굉장히 잘안 난답니다. 예, 나더라도 한 뿌리, 두 뿌리 요렇게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요 아이 적심을 한번 해보고는 우리 이웃님께 아, 요런 아이들 적심을 잘안 하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 뿌리 나는데 거의 한 7, 8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예, 보통 다른 아이들은 우리 적심하고 하면은 보통 한달 만에 뿌리가 잘 나오잖아요. 예, 원종 방울복랑금, 호피 방울복랑금, 요 아이는 뿌리가 그렇게 잘안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겨우 지금 이제 나서 요번에 물 주기 하니까 요렇게 조금 통통해졌는데 저쪽에 원종 방울복랑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베란다에서는 웃자라는 게 제일 안 좋은 예, 그런 모양이 되니까 최대한으로 웃자르지 않게 하려면은 상토 성분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요 아이도 이제 겨우 뿌리가 제대로 내려서 요렇게 통통해졌죠. 예, 그래서 이 방울복랑금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상토를 더 넣으니까 웃자라더라고요. 웃자라고 그리고 또 자구도 잘안 달아내주고 상토를 더 넣는다고 해서 이 자구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빨리 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빨리 큰다는 기준은 웃자라지 않으면서 몸체가 크면서 그렇게 크는 게 빨리 크는 거죠. 예, 저 아이는 빨리 크는 것보다는 웃자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만약에 베란다에서 웃자라지 않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 흙배합 비율은 저는 8대 2, 상토는 2, 그리고 마사 다른 거 섞어서 8 비율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제가 어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분갈이 할때 화분이 조금 크다 싶다거나 흙이 많이 들어간다 싶을 때에는 중간에 또 마사를 한번 더
더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또이 흑배합이 마사 성분이 또 많아지겠죠. 그렇게 이큰 화분인 경우에도 마사 성분을 조금 더 넣어주고, 상토를 조금 적게 넣어서 최대한으로 베란다 다행이나 옷자락이 않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흙배합 비율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베란다 환경이 저처럼 이러시면은 8대 2 비율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내하고 좀안 맞는다 싶으면은 뭐 상토를 더 넣으신다든지,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죠. 저보다 또 훨씬 이 베란다가 이 간접 식물이나 초록 식물이 조금 있어서 더 습하다고 할 경우에는 9대 1도 괜찮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습하기 때문에 상토를 더 줄이시 넣으면은 훨씬 더 좋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이웃님께서 댓글에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영양이 없어서 잘 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에 제가 항상 영양제를 챙겨주는 거 아시죠? 그렇게 영양제를 한 번씩 주면은 아이들 얼굴도 통통해지고, 그렇게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상토 성분에 그렇게 또 영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계셔서 요렇게 최대한으로 베란다에서는 옷자라지 않게 그렇게 짱짱하게 키우는 게더 우선이니까, 그렇게 8대 2 비율로 해주시면서 키우시다가 봄, 가을에 영양제를 한 번씩 주면은 아이들 영양 섭취가 충분하게 되겠죠. 오히려 상토 성분보다 영양제를 한번 챙겨주시는 게 훨씬 영양 상태가 더 좋답니다. 그 영양제에는 칼슘도 조금 들어있고 모든 미네랄 요소, 그런 게 골고루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상토 성분을 줄이고 봄, 가을에 영양제를 한번 챙겨주니까 아이들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보자님께서 제 분갈이 영상을 보시고 흙배합 비율을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그리고 또 어제 분갈이한 다육이 어느 자리에 배치해 주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와서 창문을 열어서 바깥도 아주 초록초록 싱그럽죠. 그래서 창문도 활짝 열어서 아이들 공중 습도도 많이 빨아당기게 이렇게 활짝활짝 열어두었네요. 어제 분갈이한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양이분에. 그래서 제가 양이분 요 아이가 다른 색깔로 두 개가 더 있는데, 예전에 다른 아이를 심으니까 금방 또 자라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오랫동안 요 화분에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서 창을 요렇게 심어주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양이 화분에 창을 심었는데 아주 예쁘네요. 예쁘죠. 요 자리에 햇빛이 잘 되는 요 자리에 요렇게 두었네요. 그리고 또 요쪽에 누다가 오늘 아주 공중 습도를 아침부터 빨아당겨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요 누다가 이 영상으로는 훨씬 더 빨갛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빨갛답니다. 근데 지금도 예쁘죠? 요렇게 누다가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또 희승미인도 아주 짱짱하게 소쿠리 화분에 너무 예쁘게 잘 적응하고 있죠. 블루에프도 잘 있고, 메비나금도 오늘 아주 짱짱해 보이네요. 그리고 카시오 적금도 요 앞쪽이 조금 햇빛이 부족해서 제가 방향을 돌려 놓았죠. 뒤쪽이 지금 많이 예뻐졌죠. 2차 물주기 하고 요 아이가 입장이 훨씬 더 짱짱해진 것 같아요. 분갈이 하고 이제 뿌리 활착이 잘 될수록 아이들이 더 짱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놓았네요. 방향 바꾸어 놓았고, 소인재금도 오늘 너무 예쁩니다. 맞죠? 너무 예쁘고, 이렇게 우리 대구가 건조주의보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오니까 아이들이 훨씬 이 상태가 더 좋아지겠죠. 물이 또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공중 습도도 빨아당기고,
예, 그리고 또물줄 아이들은 또 조금 이물 주는 기간이 늦어지니까 옷자람을 또 피할 수 있어서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릴리패드도 잘 있고, 예, 포르투나도 아주 예쁘게 잘 있죠. 예, 포르투나, 나나우쿠미니, 예, 하리노사도 요렇게 겨울 동안 2두로 분지했죠. 요 아이가 1두였는데 2두로 되었죠. 예, 요렇게, 예, 아주 건강하게, 예, 잘 있네요. 예, 창들도, 예, 물을 한 번씩 먹고, 예, 짱짱하게, 예, 잘 있죠. 예, 리톱스들도 이제 탈피를, 예, 거의 마쳐가죠. 예, 탈피해서 요 아이들이 요렇게 겉껍질, 예, 겉껍질이 완전 바짝 마르면은 완전 탈피가 되는 거죠. 예, 요 아이 한 조금 한 10일쯤 더 있다가 물을 한번 주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요 아이도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예, 탈피하는 게 쉬워지겠죠. 예, 요렇게 리톱스들도 있고, 예, 파피스 로즈철화도 예, 아주 짱짱하죠. 예, 오늘 더 반짝반짝거리네요. 예, 요렇게 한 번씩 비가 오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해진답니다. 예, 핑클 루비도 예, 요렇게 잘 있고, 예, 석연아 이꼬지 아기도 요즘 석연아 예, 요 모양이 아주 예쁘게 나타나죠. 예, 제가 요 아이 예전 영상을 보니까 아주 쪼꼬미더라고요. 예, 요렇게 예, 짱짱하게 예, 겉모습을 보이면서 예, 예뻐지고 있네요. 예, 요렇게 예뻐지고, 신데렐라도 예, 아주 예, 괜찮네요. 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마리드금은 오늘 더 예쁘죠? 예, 요렇게 비가 오는 날은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쁘답니다. 예,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제가 우리 띠우님들께 아이들 조금 더 자주 보여드리죠. 예, 비가 오는 날은 아이들이 제 영상, 영상이 실물 모습하고 제일 가깝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아메치스도 예쁘고, 예, 부용, 예, 부용도 잘 있고, 예, 아이들 다 예쁘죠? 예, 요쪽에, 그리고 오팔리나, 예, 여기 토우 인형 화분에 심어주었잖아요. 예, 제일 오팔리나가 또 오짜라니까 제일 햇빛이 좋고, 예, 창문 앞에 명당 자리에, 여기에 라탐이 있었죠. 라탐을 뒤쪽으로 살짝 빼고, 예, 오팔리나를, 예, 요렇게 심어주었네요. 예, 요 토우 인형 화분에, 다른 아이는 심으니까 항상 잘안 어울렸는데, 요렇게 높이가 조금 높고, 예, 요렇게 소복하게, 예, 요렇게 등 뒤에, 예, 요렇게, 앉혀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오팔리나를, 예, 요렇게 명당 자리에, 예, 요렇게 주었답니다. 예, 다른 아이들도, 예, 요렇게 잘 있죠? 예, 잘 있고, 예, 용을도, 요즘 굉장히 소복해 보이죠? 예, 요 아이도 지금 아주 소복하게 잘 있고, 참 댓글에 이웃님께서 흑살을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흑살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흑사 물 먹고 아주 짱짱하고, 예, 윤기가 있어졌죠. 예, 흑사는 요렇게 입장이 빗살무늬처럼 고동색으로, 예, 요렇게 있는 게 특징이죠. 예, 요렇게 오래 묵은 아이는, 예, 진고동색으로 요렇게 빗살무늬가 요렇게 있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흑사 요런 아이 하나 키우셔서 하면은, 저도 요 아이가 12년째 키우고 있죠. 예, 너무, 예, 건강하고, 예, 착하게 자라주는 아이인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요 빗살무늬 보이시죠? 예, 요렇게 있다가, 겨울에 물이 아주 더 예쁘게 들 때는, 예, 또 조금 또 붉으스름하게 또 그렇게, 또 물이 들기도 하죠. 예, 그런데 요 진고동색 여기 참 예쁘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흑사, 예, 연봉도, 예, 요즘 요 자리에 햇빛이 조금 들기 때문에 예뻐지고 있죠. 예, 연봉도 예뻐지고 있고, 예, 홍포도도, 예, 잘 있고, 예, 곰마리아 철화도 물을 한번, 3차 물주기 한것 같아요. 예, 요렇게 아주 자리를 이제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곰마리아 철화. 예, 파피스 로즈 철화 대품도 물을 한번 주었더니 아주 짱짱하네요. 요 아이가 분갈이하고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해서 예, 보험으로 또 이쪽에 적심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하면은 있으면은 아이가 분갈이 완전 적응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아이 이 겨울에 분갈이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는 파피스 로즈처라 요런 아이는 겨울에 분갈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집 베란다가 겨울에 햇빛이 많아서 걱정을 안 했는데 요 아이가 조금 겨울에 분갈이 하니까 조금 적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파피스 로즈처라. 예, 그리고 예, 멘도사 잘 있고 예, 시집가는 처녀도 예, 뭐 그런대로 예, 요 아이 뭐 아주 제가 다른 아이 살 때 서비스로 따라왔던 아이인데 쪼꼬미가 왔었는데 이렇게 마살을 많이 넣어줘 오짜라고 예, 요렇게 턱없이 예, 그렇게 오짜라는 아이 있죠. 예, 요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름 또 요렇게 또 키가 크는 대로 제가 또 키우고 있답니다. 예. 예, 그리고 베라 하긴스도 예, 오늘 예, 짱짱하게 예, 예쁘죠. 예, 베라 하긴스. 처무역 변경. 예, 요쪽에 아이들도 예, 다 잘 있는 것 같아요. 예, 라우일 인제. 벽어연금, 예, 춘맹백금, 프릴, 예, 독일 샴페인, 예, 블루스카이는 적심하고 이제 뿌리가 제대로 잘랐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축전도, 예, 로라, 예, 시트리나, 라즈아가, 예, 다 잘 있죠. 예, 요쪽에 아이도 잘 있고. 아, 그리고 창, 예, 심어준 아이, 예, 요 자리에 두었답니다. 예, 요렇게, 개구쟁이 화분, 심플한 화분이, 조금 깔끔하게 보이죠. 예, 요 화분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심플해 보이면서, 예, 요 창 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자리에, 예, 요렇게 두었네요. 예, 다른 아이들 다 괜찮죠. 예, 이쪽에 예, 은얼도 예, 요렇게 잘 있네요. 아도데스도 예, 요렇게 잘 있고 예, 선버드스트라는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죠. 예, 요 아이 굉장히 많이 컸답니다. 정말 풍성해졌네요. 예, 헤라도 예, 아주 예쁘고 잘 있네요. 예, 브리비폴리아도 예, 아주 입장이 통통해졌죠. 예, 물을 먹고 아주 입장이 통통해졌네요. 예, 수연, 예, 아직, 예, 수연도 오늘 예쁘네요. 예, 수연 예쁘네요. 예, 비올라 센스도 예쁘고, 누벨라, 예, 다 괜찮네요. 예, 요쪽에도, 예, 펜지처라도, 예, 물 먹고 짱짱하게 잘 있죠. 예. 요렇게 요쪽에 아이들 다 잘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께서 분갈이 영상을 보시고 또 흑배합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 제가 쓰는 흑배합 비율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요렇게 비가 오는 날 아이들 더 예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